안 들어가세요? 나 오늘 여기서 잘 거요. 아니 근데 너 얼굴 왜 그러냐? 누구랑 싸웠냐? 묻지 마세요. 괴롭습니다. 아무리 괴로워도 나만큼 괴로운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을 것이다. 홍 아줌마 소식은 아직도 모르시죠? 불러. 앉아서 술 한잔 할래? 예, 한잔 주세요. 내가 이 동반자라는 노래를 무지하게 좋아했거든. 아니, 처음에 어떻게 나가는데요? 당신은 나의 동반자, 영원한 나의 동반자. 내가 난희 씨랑 노래방을 가면은 꼭 스타트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이 노래도 목이 메워서 못 부르겠다. 믿을 게 못 돼요, 여자는. 맞아, 믿을 게 못 돼야. 여자란 동물은 배신 때리는데 선수들이에요. 아니, 자기도 여자한테 배신당했어? 예. 돈도 떼이고? 돈 떼인 건 없고요. 그래도 말도 못하게 괴롭습니다. 나도 그래요.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단 게. 저도 아저씨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. 자, 맞아. 여자한테 당한 상처는 약이 없은 게 요놈으로 달래낼 수밖에 없단 게. 아, 근데 잠은 집에서 주무셔야지. 왜 여기서 주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집에 가봐야 잠도 안 와. 시방 나름대로 조직망을 가동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난희 씨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동쪽에서 날라올지 서쪽에서 날라올지 알 수가 없거든. 이 좌우당간 이 나타났다는 비상 전화만 오면은 그 즉시 튀어나갈 수 있게 이 기동력 보강 차원에서 여기서 자는 거요. 나타나면 용서하실 거예요? 그건 나도 모르겠어. 제가 보기에 아저씨는 용서하실 것 같아요. 저도 여자 쪽에서 미안하다, 잠깐 다른 마음 먹었다, 네가 이해해라, 그렇게 전화 한 통만 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. 나도 자기 마음하고 똑같아요. 드세요. 예. 만봉 씨 어디 갔어? 약 사러 갔어. 나한테 달라고 하지. 연구 내 방에 있었는데. 안 그래도 얘기했는데 바람도 쐴 겸 갔다 온다고 나갔어. 들어오거든 이거 줘. 근데 누구랑 싸운 거야? 아, 얘기해봐. 나 얘기 안 할게. 광호형이랑 한판 붙었대. 수진이 때문에? 모르겠어. 별의별 걸 다 하고 다니네. 아주 꼴값을 떨어요. 넌 천천히 들어와라. 난 늦었어. 아, 같이 들어가요. 안 돼. 난 맞아 죽어. 아니, 엄니! 아, 참. 좀 늦으셨네요. 아유, 미안합니다. 내가 딱 5분 늦었네요. 안녕히 주무셨어요? 네. 아유, 여기 놔둬요. 내가 다 닦을 테니까.
아침부터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. 5분 늦는 것도 늦는 거예요. 아유, 그럼 1분이 늦어도 늦는 거야. 그건 내가 알지. 아니, 그리고 어젯밤에 퇴근하실 때 왜 제가 저 시키는 대로 안 하세요? 응? 아니, 뭐 내가 또 잘못한 거 있어요? 음식 쓰레기는 잔반통에 넣지 말고 저기다 넣으란 말이에요. 저기다 넣어야지 자동적으로 건조가 되고 냄새가 안 나요. 아우, 내가 저 선배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깜빡했네. 아우, 죄송해요. 설명 다 해 주셨는데. 괜찮아요. 몇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세요. 내가 이제 무슨 말이야 하고 싶다가도 괜히 또 노인네 부려먹는다는 말이 나올까 봐서 이제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. 아이고,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못 알아먹고 잘 못하는 게 있으면 그 즉시로 그냥 혼을 내주셔야 돼. 내가 머리가 나빠서 저기 욕도 먹고 그냥 그래야 안 잊어먹어요. 어. 그리고 제가 제일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. 뭐가요? 어떤 점이 불편해요? 여사님께서 너무 저 자세로 나오니까 제 자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. 네? 왜? 아니, 누가 보면 젊은 게 그냥 버릇없이 노인네 부려먹는 것 같잖아요. 아이고, 주방장님, 그런 말씀 허덜 마세요. 아이고,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. 아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냥 다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주방장님, 내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데. 아이고. 아니, 지금도 그래요. 언니, 솔직히 그 너무 저 아부하시는 것 같지 않아? 글쎄, 너무 안 그러셔도 되는데. 조회 시작한다고 다 나오시래요. 여보세요, 아주 힘들게 합니다. 아유, 할머니. 네? 여기 앉으세요. 아유, 네, 고맙습니다. 얼굴이 왜 그래? 넘어져서 다쳤습니다. 너 그런 얼굴로 정장 입고 손님 맞이할 거야? 죄송합니다. 완식이, 너 일어나 봐. 네. 저 만봉이 얼굴 다 나을 때까지 니들 서로 옷 바꿔 입어. 저예요? 아니, 근데 왜 위생복을 입었어?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